를 키시고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이영렬 씨가 예, 모습도 워낙에 너무 멋있는 우리 일루시오니스트지만 또 갑작스럽게 오늘 좀 뭔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또 이렇게 뭔가 준비해 주신 게 살짝 아 있으시네요. 제가요 그냥 오늘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선물을? 어? 아 최신 디지털 카메라를 한 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 그려왔어요. 디지털 카메라. 아, 좋아하셔야죠. 저 네. 와. 아니, 그냥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 한번 모이세요. 어, 살짝 모여주세요. 사진 찍는데. 오, 저거 사진 찍혀 이게? 하나, 둘, 셋. 오, 여기 불이 들어왔어. 우리 후레쉬가 터졌어. 어, 카메라를 줬어. 사진 찍혔어. 후레쉬가 들어왔어. 어떻게 된 건데? 그림에서 네. 옆에서 봐도 모르겠는데요. 옆에서 바로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안 보여 뭐가. 네, 선물을 잠깐 갖고 왔고요. 와. 아, 제가 뭐 한 가지 이번에 디일루전 공연이 또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 뭔가 예를 들면 기억이라든지 우리의 추억들 그 안에서 좀 얘기한 건데 오늘 한 가지 추억에 대한 얘기를 추억에 대한 아, 네. 추억에 대한 얘기. 그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시청 뭐 이게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쇼다논이라고 합니다. 쇼다논. 네, 여러분들도 최초로 본 마술 기억하세요 혹시 살면서? 아, 나 최초로 봤던 거. 최초로 봤던 거는 나는 저기 저거 저거는 미녀 절단. 아, 미녀 절단. 아, 미안. 그러니까 자꾸 미녀 얘기만 하시네.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리즌 그대에게 정재찬 교수님은 최초의 마술은 까꿍이었다. 아, 부모님의 까꿍 아, 이런 게 마술이었지 않나라고. 아, 그럴 수 있네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날 뿐이야. 내가 너무 순수하지 못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그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백과사전을 파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병아리 팔고. 맞아요. 기억 나시죠? 책도 파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책 파시면 꼭 옆에 뭔가를 재밌는 걸 보여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객행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있어요. 그. 그때 그분들이 마술 같은 걸 좀 보여주셨거든요. 어.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아, 좋아요. 뭔가 혹시 음악 좀 괜찮은 거 하나. 내가 아, 네, 좋네요. 날아라 병아리가. 네, 좋네요. 자 여기 제가 검은색 종이랑 흰 종이를 그 아저씨가 가져왔습니다. 오. 그 아저씨가 이렇게 종이를 찢었어요. 자 여러분 보라를 키워야 합니다. 보라를 키세요. 종이를 제 앞에서 막 찢고 있었어요. 종이 찢었죠. 근데 저는 이 마술을 매일 가서 봤어요. 오. 그래서 저게 다시 붙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 아니 설마 이게 붙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찢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왠지 그런 허세가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 볼 때마다 저거 붙을 거야. 저거 붙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설마 이게 어떻게 붙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너 자꾸 그럼 혼난다. 너 자꾸 그럼 팬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꿋꿋이 저기 나 저 딱 알아. 저거 다 찢었지만 꾸겼지만 저 붙을 거야. 저거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아저씨는 종이를 붙이셨고 어머 저기 뭐야 에이 어? 아저씨가 팬다 팬다 와와 우리 아이에게 또 팬다 선물을 진짜 신기한데 웃음까지 챙기셨어요. 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와. 팬다 가면 엄마가 썼어요 팬다를. 야, 아니 이번에 공연은 이런 추억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혹시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알죠. 그때 이제 빙봉이라는 캐릭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렸을 적에 있었지만 잊어버린 친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상상 속의 친구. 어. 네, 그런 우리가 옛날에는 더 뭔가 상상으로 좀 자유로웠었는데 왜 우리는 뭐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담아서 아 그렇구나. 그냥 가봐야 단순히 되겠네. 뭐 신기한 거 말고도 어떤 새로운 전혀 못 느꼈던 감성을 또 약간 이제 스토리를 연결하면서 되게 작품에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 단순히 그냥 뭐 좀 보여주세요 맛을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하나의 진짜 공연이 뭐 그런 거야 뭐 완전체로 연결 이런 데서도 완전 어? 어머
아유 갑자기, 아유 갑자기, 아유 볼펜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 아유 갑자기야. 와, 그럼